3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13조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번 주 주요국들이 연달아 부양책을 내놓으며 글로벌 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도 1800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주택시장의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꺾이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약바이오업계에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 사태가 성장의 호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주식 자금을 13조 5천억 원 빼갔습니다. 일평균 6,100억 원가량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110억 4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영향에 외국인 주식 자금이 큰 폭에 순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매도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2조 2,519억 원을 매도했는데 일평균 약 2,8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이날 매도 규모는 553억 원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세에 각국은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글로벌 시장은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악재보다 호재에 더욱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1860선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7.84% 상승한 1860.6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6.68%가 오르며 611.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7,661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3,064억 원, 4,488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2,413억 원, 3,471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8,157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등을 포함해 총 2조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등급이 낮은 회사채, 즉 투기 등급에 대한 매입을 시사하며 증시 부양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OPEC 플러스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OPEC 플러스는 5월부터 6월 1일 1천만 배럴 감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듯 보였지만 멕시코의 막판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결국 오늘 저녁 열리는 G20 에너지 장관 화상회의로 원유시장 안정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며 집밥 위주의 생활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재 소비가 늘어나며 음식료와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관련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76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의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상징하는 일로 해석되며 국내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의 중국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 향후에도 가파른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운송 장비 업종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연준의 정크본드까지 매입하는 대출 지원기구 발표는 시장의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감산 합의 불발에 따른 불안감, 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세와 개선된 중국 차이신 제조 PMI가 실물 경제 회복으로 실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되는 중국 3월 수출 지표와 금요일 발표되는 1분기 GDP 등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꺾이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8.4포인트를 기록해 1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해 10월 7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100을 기준점으로 지수가 100 미만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초과하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권과 강북, 마용성광 등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내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시세보다 2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싸게 거래되며 일반 매물의 호가도 하락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집값 하락 전망이 꾸준하고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강화 등으로 쉽게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기지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을 위탁 생산하는 확정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4,400억 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기술 이전을 시작해 2021년부터 3공장에서 이 물질을 본격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어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전문 생명과학 기업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사스로부터 완치된 사람의 항체를 분리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치료제와 백신일 텐데요. 이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관련 기업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제약 바이오 산업에는 오히려 성장의 호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위기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제약 바이오 업계에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 업계와 학계, 연구소,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을 믿어도 된다며 개발해드린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번만의 기술 개발로 그치지 않는 것이고 많은 동반 효과를 낳아서 우리나라 바이오 의학 수준 전체를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넘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키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에서의 성과는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지난달에만 4,865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수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만 약 50개국에 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국민연금은 제약 바이오 기업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분기 동안 녹십자와 종근당 홀딩스 지분율을 1%포인트 이상 늘렸고 한독과 보령제약 등을 보유 종목에 신규 편입시켰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4천억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글로벌 바이오 헬스 K펀드의 운영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펀드는 바이오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투자, 해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늘 자동차와 반도체의 뒤를 이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만 언급되어 온 제약 바이오 산업.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 안보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를 책임질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과 소비 등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을 깨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후의 금융상품으로 꼽히는 보험. 코로나19 영향이 길어지면서 보험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요 보험사가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3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불어난 2월부터 증가세가 시작됐는데 1년 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1월만 해도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습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보험사로부터 운영비, 공제액 등을 뺀 뒤 돌려받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해약이 느는 것은 보험료 부담도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보험을 당장 깨는 것보단 납부를 잠시 중단하는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감액 완납 제도 등 보험계약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들은 보험사와 가입 상품마다 기준과 적용료부 차이가 있어서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 무려 83만 명이 몰리며 한순간 휴대폰 인증업체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와 함께 도내 19개의 시군도 접수를 시작해 도민들의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경기도민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 최대 24만 명이 동시 접속하면서 한순간 인증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 수가 83만 명을 넘어서면서 1,359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서 발표한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 꼼꼼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 그리고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는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선불카드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20일부터 거주지 농협이나 행복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원수와 생년월일 등에 따라 날짜가 제한적인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어제 경기도와 함께 준비가 된 수원과 용인, 성남 등 19개 시군이 먼저 동시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남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합류할 계획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인증 지원 업체를 기존 한 곳에서 세 곳까지 늘리고 신용카드 인증센터 서버를 5대에서 20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애국 마케팅과 일본 보이콧 운동으로 수혜를 받던 탑10이 이런 시국에 대절버스를 불러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스파 브랜드 탑10이 최근 대절버스를 불러 단체 회식을 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탑10은 국내 의류 전문 업체 신성통상의 스파 브랜드로 2019년 노재팬 운동에 힘입어 유니클로의 대안으로 떠올라 3,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재팬 운동과 함께 애국 기업으로 대중의 사랑받은 탑10은 지난 3월 30일과 4월 7일 버스를 대절해 단체 회식을 가졌고 4월 3일에는 워커힐 호텔에서 임원급 인원이 모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식의 이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말 매출이 좋아서, 회장님 기분이 좋아서 등 각가지 이유로 회식을 가졌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반강제적으로 회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특히 워커힐 호텔에서 가졌던 임원급 회식은 야외 연회장에서 자리를 가졌고 이를 본 주민의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탑10의 운영사인 신성통상 관계자는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저희도 이거는 지금 저희도 내용이 파악돼서 그냥 큰규모로 이렇게 점차적인 건 아니고 20명, 20몇 명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가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시기 엄중함을 깨닫지 못해 벌어진 일로 해당 본부에 자숙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통상은 최근 이틀에 걸쳐 25명 안팎의 직원을 정리해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시국에 회식을 가진 것과 함께 애국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 배신이라는 빈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90%가량 급감하며 업계가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 사업자를 돕겠다며 임대료 할인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업계에선 조삼모사식 할인법이라며 되려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사회가 협력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착한 임대인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공사가 내민 임대료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이렇게까지 반발이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인천공항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면세사업자에 대해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3월에서 8월까지 임대료를 20%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그간 직전 연도 여객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플러스 마이너스 9% 선에서 조정해왔습니다. 직전 연도보다 여객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여객수가 줄어들면 임대료도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방안대로라면 면세점들은 내년 코로나19로 국제선 여객이 줄어든 데 따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태가 진정돼 여객수가 정상화되면 내후년인 2022년에는 9%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상황 봐서 한 반년 정도는 깎아주긴 하겠는데 내년도에 할인은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후년에는 당연히 또 올라갈 테니 지금 상황만 안정이 된다면요. 또 결국에는 조삼모사가 될 것 같은데 인천공항공사는 왜 이런 결정 내린 겁니까? 네, 인천공항공사 측은요. 여객 연동 임대료는 올해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를 내년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자면 지금 6개월 동안은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임대료 깎아주는데 내년에 올해 안 됐다고 내려주는 조항 들이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면세업계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면세업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업계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결정이라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임대료 감면이 전 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인천공항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올해 20%를 감면받는 임대료와 내년도 임대료 할인 금액이 비슷하다고 평가하는데요. 결국 2021년과 2022년에 내야 되는 임대료가 올라가 사실상 감면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론에 밀려 흉내만 낸 조삼모사식 지원책이란 지적입니다. 업계가 더욱더 반발이 큰 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지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면세업계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금?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여객이 크게 줄어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해 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4월 하루 평균 인천공항 출국객 수는 1,000명 수준입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0만 명과 비교하면 1% 수준인 겁니다. 여객이 급감하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들의 4월 매출은 전년에 비해 98%나 줄었습니다. 이달의 경우 매출액의 20배를 임대료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면세업계 1, 2위이자 대기업인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물론 중소기업인 그랜드 관광호텔도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면세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올해 1월 인천공항 사업권 이전에 참여해 각각 DF3, DF4, DF8 구역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당초 어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하지 않은 건데요. 앞서 이들은 코로나19로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기존 계약 조건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인천공항공사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사업권을 포기한 겁니다.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된 후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면세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천공항 면세점은 현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업계의 절박한 상황이 반영된 임대료 산정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따지고 보면 뭐 대한민국만을 강타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면세점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은데 해외 공항들 상황은 어때요? 네, 싱가포르 창이 공항과 홍콩의 칭라쿠 공항 등 해외 주요 공항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상업시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공항에 진출한 국내 면세점도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의 조건부 20% 감면과는 사뭇 다른 조치로 보입니다. 예, 앞서서 임대료 할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중 혜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의 말이 또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될 때까지 서로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잘 버텨보자는 의미겠죠. 내가 혜택을 주고 또 손해를 본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상황인식에 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 면세업계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입찰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사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결국에 입찰을 한 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가장 먼저 입찰 보증금을 내며 의지를 보였고 대우건설은 한남 더희를 넘어서는 독자적 단지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마감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입찰은 결국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경쟁으로 굳어졌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6일 일찌감치 입찰 보증금을 냈고 대우건설도 입찰 마감일 전인 어제 보증금을 선납했습니다. 이로써 5년 만에 주택정비사업에 돌아온 삼성물산은 신반포 15차와 반포 3주구 등 반포 일대에서만 두 곳의 사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히 두 사업에 입찰 보증금을 가장 먼저 내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대우건설은 한남 더희를 뛰어넘는 고급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는 포부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 더힐, 나인원 한남, 트리마제 등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고급 아파트는 모두 독자 브랜드라며 반포 3주구를 트릴리언트 반포라는 독자 단지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양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 수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개 회사 정도가 입찰을 참여합니다. 이는 시공사가 입찰 참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수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포 1, 2, 4주구를 수주한 현대건설은 반포 3주구 수주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 공사비 2조 원에 달하는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반포 3주구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1,490가구를 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KB금융지주가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프루덴셜 생명을 2조 3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KB금융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프루덴셜 생명 인수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9일 보니찰에 참여한 IMM 프라이빗 에쿼티, 한앤컴퍼니, MBK 파트너스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를 써낸 KB금융을 최종 인수자로 낙점했습니다. KB금융은 본실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을 위한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이 프루덴셜 생명을 최종 인수하면 KB생명과 합쳐 생보사 가운데 단기 순이익 5위, 총 자산 규모 9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김광수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오전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본 뒤 만장일치로 김 회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임추위는 지난달 17일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김 회장 취임 이후 농협금융은 2년 연속 1조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농협금융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임추위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사업 확대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김 회장이 과제를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7일 7세대 올류 아반떼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준중형 세단에서 최강자로 꼽힌 만큼 시장의 관심도 높은데요. 디자인과 첨단 사양, 성능 등이 모두 바뀐 신형 아반떼를 정세미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지난 8일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을 장착한 7세대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타고 약 2시간을 주행했습니다. 7세대 올뉴 아반떼의 실내는 고급스러움이 돋보였습니다. 10.25인치 계기판 클러스터와 같은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등 비행기 조종석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휠 베이스가 20mm 늘어났는데 실제 공간은 더욱 크게 확보된 느낌이었습니다. 연비는 일반 모드 구간에서 18.8km/L로 공인 복합 연비인 15.4km/L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모드와 에코, 스마트 모드를 번갈아 사용한 고속 주행 구간에선 평균 18.2km/L로 측정됐습니다. 도심과 자유로 구간에서 시속 100km 내외로 주행 시 준중형 세단의 흔들거림 없이 안정감 있는 주행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고속으로 빠르게 가속 시 약간의 시차가 느껴졌고 차량 내부로 풍절음이 유입됐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에선 커브길을 이탈하지 않고 차선을 유지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장치로 앞차와의 간격을 스스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버튼으로 에어컨 켜줘나 열선 시트 켜줘 등 서버 기반 음성인식 차량 제어가 작동했습니다. 7세대 아반떼는 지난 7일 가솔린과 LPI 모델로 출시됐는데 상반기 중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N라인 추가 출시를 앞둬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